또 여자랑 톡하지. 뭐 또 여사친 생일파 간다더만. 그냥 누나입니다. 여자 사람 누나. 뭐도 뭐도 신경도 안 쓰고. 아 여기 또 오네. 아 정말. 이 씨발 전화도 없이 왔어요? 잠만 좀 자고 잘 갈게요. 뭐 하고 있었어요? 그냥 쉬고 있었어요. 저도 좀 쉬다 갈게요. 안녕. 안녕. 아니, 머리를 감고 비닐을 작병 집에 놔두고 온 것 같은데? 내 시그니처를 잃어버렸어. 자 어쨌든 오늘은 아르바이트 두 개만 딱 받았는데 첫 번째 퀘스트는 뭐 대충 청소 알바 같은 건데 청담동으로 왔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아씨 너무 고급진데? 와 이거 들어가도 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13일 동안 집 안 들어간 사람은 못 들어가는 그런 곳인 것 같아. 오셨나요? 네. 아니 근데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바닥 청소는 아니죠? 뚜껑이 달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걸로 화장품 뚜껑 위에 있는 게 먼지 날리는 거 보이죠? 오 진짜 날리네. 이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뿌연 거 보이시죠? 아 하나하나. 아 근데 저 옛날부터 진짜 도저히 이 친구의 용도를 모르겠어. 여기서 먼지를 털면 여기 묻잖아요. 그러니까 쭉 가서 저 끝까지. 저 오늘 약간 메이크업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아 당연하지. 아,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 집에 있는 강풍기 가서 확 해보고 싶은데 그럼 화장품까지 다 나가겠지. 좀 정성스럽게 하세요. 먼지는 빨리 털고 정성스럽게 닦으면 되죠. 네. 여기를 이렇게 닦아주고. 네. 생각보다 되게 맞네요. 와. 아 그럼 내가 너무 민망하잖아. 뭐야. 솔직히 말해 이거 몇 년 만에 닦으시는 거. 저번 주에 됐어요. 아, 저번 주에 됐다고.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아, 네. 당 떨어지면 말씀하시고. 오 그건 지금도 떨어져요. 아 그런가? 뭐 네. 간식거리가 조금 줄일게요. 감사합니다. 좀 염치라는 걸 아세요? 그런 거 이미 2주 전에 버렸어요. 아이고 재밌네요. 그건 적성이 맞는데. 오 감사합니다. 네, 사탕도 하나씩 집어 네. 먹어가면서 네, 여기 물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제품이 있나요? 모든 게 모든 게 최대한 어. 여기 안 닿이게 어, 화장품에는 안 닿이게만 하면 돼요. 갑자기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데? 그치 아까 한 5개 정도에 물 다 묻혀. 뭔 소리 하는 건 안 그랬어요. 김 그거 하지 마세요. 김한 하지 마세요. 김한이 아니고 뭐야 그거 어쨌든 그... 근데 이거 보니까 색깔 다 비슷한데 그냥 화장품 3개 정도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진짜 답답한 소리 한다. 3개요? 뭐 빨래 타면 충분하게 기분이 요거 하나면 될 것 같긴 해. 약간 뭔가 진품 명품 MC 같지 않아요? 비주얼만 보면은 지금 골방 시계 장인 같아. 팔레트 쓰면 큰일 날 뻔했다. 팔레트는 진짜 떨어뜨리는 순간 팍 하고 터져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안 쓰는 거 그냥 싹 깔아놓고 화장품 한 개 바꾸려고 그런 거 아니야? 한 개만 떨어뜨리나 이거 배고플 때 드시는 간식이에요. 무슨 간식이 뭐예요 이거? 아 뭐 하나씩 드시... 뭔데요 이거?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여기 다 한 거 같은데요? 진짜 깨끗하다. 아, 일단 한 해까지 하나 갈게요. 여기 내 자리 아니어서 별 상관없거든. 대박인. 오랜만에 사람 같아져서 기분이 좋아요. 잘생기긴 했거든요? 네. 근데 좀 불쾌해요. 그럼 표정은 이렇게 하고 있을게. 자 오늘 첫 번째 퀘스트 끝났고 두 번째 퀘스트는 사실 개꿀입니다. 와 여기 뭔데? 좀 뭔가 트래블 영상 갖고 그러네. 아 별로예요. 와. 그래 이게 여기야. 아 사실은 그때 인생네컷 같이 찍은 정오리님이라고 기억나세요? 그분이 이 호텔 뷔페에서 근무를 하신대. 자기 권한으로 나를 방도 하나 줄 수 있고 뷔페도 먹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협찬 개념인데 여러분. 아 뭐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메이크업 딱 하고 이렇게 호캉스 해버리지 뭐. 침대야 오랜만이야. 강남 아쓰리 뷰. 옆집 뷰, 옆집 회사 뷰. 아 뷰가 무슨 상관이야? 공짜로 어? 숙박하는데. 너무다. 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수근하게 쉴 건데 또 수근하게 쉬기 너무 미안하더라. 그래서 제가 컨텐츠를 하나 짜왔어요. 이 플로팅 뷔페가 이탈리안 세미 레스토랑 뷔페라고 엄청 유명하대. 오. 그래서 저번에 보니까 윤호 100개 먹방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어쩔 수 없이 이게 조회수에서 티가 나더라고. 댓글도 막 아 너무 그리웠다 먹방. 이렇게 100접시 먹어도 되냐 여쭤봤더니 뭐 sure 하시는 거예요. 윤호랑 호텔 뷔페 100접시 먹. 한 그릇 윤호가 먹을 때마다 제가 천 원씩 주기로 했거든요. 좀 쉬다가 좀 누워있다가 5시 반, 2시간 뒤에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아 근데 뭔가 메이크업 지우기 너무 아까워서 나 내일까지 세수는 안 할래. 뭐 하세요? 그냥 일해보고 싶었어. 자신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되어라. 걱정할 거 없어. 결국엔 다 잘 풀리게 되어 있다고. 걱정 마라! 모든 건 잘 풀리게 돼 있다! 아 이런 네 좋은 책을 보면서 심신의 안정을 얻어야 조회수 16,000 따위를 보고도 XXX를 마렵지 않기 때문에. 맨날 집에서 이 책 읽으면서 자기 위안하고 있었네. 누나야 네 뷔페 얼마 만에 가보는 거야? 한 2년만? 아 그리고 말씀 안 드렸는데 네. 상구가 제가 유튜브 쉬는 동안 윤호 편집자로 있다가 왔거든요. 이 둘도 친해요.
전 사장님. 네. 야, 사장님 두 명 사이에서 밥 먹다니 아주 그냥 목구녕으로 밥에 안 먹어가지고 막. 너무 잘 넘어갈 것 같아. 여기는 강남 L7 플로팅 뷔페고 음식부터 구경 한번 해볼까요? 이탈리안 레스토랑 위주의 음식들이 있대. 그럼 양식, 양식. 스테키, 스테키. 접시함 가보시죠. 배고파요. 뭐부터 드실 건가요?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먹죠? 보통에서 채소 이런 거 많이 먹지. 아, 주세요. 식당 정보는 고정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먹고 싶어요. 아, 근데 이게 뭐였을까? 이건 과일인 것 같네. 된 줄 알았네. 아, 누구 덕분에 호강하네요. 원래 이렇게 돌려서 막 공기를 만나고 멋있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냥 먹으면 안 돼요? 사실 저희는 뭐 소주 먹고 만났는데 뭐 사실 아. 오. 어? 아, 괜찮아, 괜찮아. 본인 마음이지. 오케이, 한 그릇 클리어. 치킨구인가 봐. 어, 나 오늘 헬스 하고 와서 단백질 먹어야 돼. 진짜 맛있겠다 이거. 어, 뭐야? 대구. 대구? 어. 얘는 먹물 베이스에 해산물 볶음밥입니다. 어, 근데 진짜 고소하게 생겼어요. 또 면수화물도 먹어줘야지. 면은 또 윤호님이 전공이기 때문에 듬뿍 담아드릴게요. 아, 아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어, 아, 많이 많이 닫아있어. 알리오올리오에 두덩이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오케이. 야, 스테이크 퀄리티 지긴다. 그니까. 뭐야, 이거? 역시 호텔인데? 어, 윙봉은 한 조각만 드릴게요. 달팽이 요리. 핑핑이. 아니, 아니, 이거 실로 돼, 일로 돼, 가시다, 일로. 아, 이게 핑핑인가 보다. 핑핑이 여기 올려드릴게요. 손절. 야, 야무치다, 그죠? 이렇게 쓴다. 우와. 나 이런 진짜 흰삼겹살 졸인 거 너무 좋아하거든. 행복한 맛이에요. 색깔 너무 좋은데, 이거? 나도 비슷하게 따라 먹어봐야겠다. 근데 국제살이 미쳤다. 호텔 뷔페에서 먹기 좀 아깝지만 찔릴 새우도 근본이지 않습니까? 사실 원래 이 컨텐츠에 이런 호사스러운 하루는 없었거든요. 먹으면서도 마음이 좀 불편한데 하루 정도는 호텔 오면은 이런 치킨 관련 음식 먹기 배에 아깝단 말이야. 진짜 맛있지 않고서야 억울하거든. 아 맞다, 요즘 교촌 가격 비싸고 이것도 굉장히 소고기만큼 비싼 음식이긴 하네. 저 약간 분식점에서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그치. 떡꼬치 양념. 저 이제 배불러요. 자, 세 번째 접시. 자, 윤호 세 접시 클리어한 동안 저는 디저트 리뷰를 좀 해볼게요. 진짜 맛있어 보여요. 너무 쫄깃해서 입이 안 떨어져. 생초콜릿 같은 게 또 있더라고. 완전 팝의 초콜릿인데? 근데 난 원래 호텔 뷔페 이런 데는 호수객 아니면 잘 이용 안 하거나 오면 안 되는 줄 알거든? 생각보다 근데 퇴근한 직장인 커플, 할아버지들 뭐 동창회 그냥 혼밥 하시는 분들 있으신데 저 좀 더 볼게요. 네. 아이스크림 퀄리티 괜찮은데? 롯데리아 초코콘 아니요. 희한하게 옛날부터 이게 맛있더라. 쌀스크림. 제 비평을 항상 하는지 뭔지 아십니까? 아보카도. 아, 아빠랑 뷔페 가면 항상 아빠가 이렇게 먹더라고. 근데 그게 참 맛있었던 기억이 있어. 뭔가 이렇게 말하면 짠한데 저희 아빠 잘 멀쩡히 잘 살아계시고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고 아주 건강하십니다. 플로팅 뷔페 지금 드시고 계시잖아요. 다른 뷔페에 비해서 무슨 메뉴가 맛있는 것 같아요? 뭐 먹었나? 아, 부채살 스테이크. 요거. 요거랑 마늘빵이 맛있어요. 그리고 요거 다 맛있단 거잖아. 맞아요. 진짜 정말 진지하게 가게에서 쫓겨나 본 적 있어? 진지하게? 쫓겨난 적은 없어요. 사장님 저 많이 먹는데 괜찮나요? 그러니까 아유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확답을 받고 가는 거구나. 아. 많이 먹는데 괜찮나요? 뭐. 계산해 줄 때 그러고 나서 이제 뷔페 같은 데 잘 못 가겠네. 한 2년 됐다고 못 간 지가. 피자도 먹어야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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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세요. 아
사장님 너무 잘 먹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거의 둘이서 한 16접시 정도 먹었거든요. 아, 근데 과장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시더라고요. 네, 혼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어디서 이런 식충이 두 마리를 데리고 왔냐고. 아, 그리고 플로팅 뷔페 홍보에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강남 L7. 가성비가 괜찮은데. 진짜 괜찮더라고. 아니, 평일이 42,900원 정도 되는 것 같던데. 많이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뷔페가 진짜 비싸다고 느껴졌거든요. 근데 요즘엔 뭐 바나나 우유가 1,700원 하는데 뷔페가 40,000원이면 그것도 강남 한가운데 있는 의외로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하고. 큰일 났다, 너 집 못 가겠다. 어쩌나 내 바지 하나 빌려줄까? 아니 분명히 이거 아까 오기 전에는 널널했거든요. 근데 잠깐만 진짜 안 잠기는 거야? 진짜 안 잠겨요.